아이고 반갑습니다. 고구마즈 고구마입니다. 오늘은 먹구마즈 일산 중산동에 있는 돈가스 전문점 이도돈가스에 방문했습니다. 이도돈가스는 중산마을 사거리에 있습니다. 영업시간은 매일 오전 11시부터 저녁 9시까지입니다. 매월 첫째 주 일요일은 휴무입니다. 테이블 5개 정도 규모의 매장입니다. 내방 손님보다는 배달이 많은 집으로 보였습니다. 자리에 앉으면 테이블에 메뉴가 있습니다. 돈가스, 우동, 모밀이 있습니다. 정식이나 세트 메뉴가 없는 점은 아쉽습니다. 히레가스를 주문합니다. 일본식 돈가스를 주문해도 스프가 먼저 나옵니다. 스프에 후추를 쳐서 잘 섞어줍니다. 점도를 살펴봅니다. 어느 정도 점도가 있는 편입니다. 돈가스가 나오기 전에 다 먹어줍니다. 주문한 지 10분 정도 지나 히레가스가 나왔습니다. 히레가스는 총 3장이고 미리 잘라져 나옵니다. 장수보다는 그램수가 중요하지만 일단 3장이 나오니 푸짐해 보입니다. 튀김의 색깔은 노란색보다는 갈색에 가깝습니다. 튀김옷이 바삭해 보입니다. 살짝 보이는 고기의 색이 신선해 보입니다. 돈가스와 함께 밥, 단무지, 양배추 샐러드, 마카로니 샐러드가 나옵니다. 돈가스 소스는 따로 담아져 나오고 간깨는 없습니다. 깍두기는 따로 담아져 나옵니다. 미소시루입니다. 오뎅이 2개 정도 들어있습니다. 히레가스 단면입니다. 소스를 찍지 않고 먹어봅니다. 밑간이 있는 편이라 소스를 찍지 않아도 심심하지 않습니다. 양배추 샐러드는 요거트 드레싱이 뿌려져 상큼합니다. 돈가스를 소스에 찍어 먹어봅니다. 돈가스와 소스가 잘 어울립니다. 고기의 두께가 균일하진 않아도 두께가 있는 편입니다. 튀김옷이 바삭합니다. 소스를 찍어 먹습니다. 히레가스 한 장이 마무리됐습니다. 두 번째 돈가스입니다. 첫 번째 돈가스보다 두꺼워 보입니다. 튀김옷이 두껍지 않고 바삭합니다. 두께가 있는 안심인데도 퍽퍽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돈가스 마무리입니다. 돈가스가 두꺼워도 부드럽게 씹힙니다. 세 번째 돈가스입니다. 튀김옷이 여전히 바삭합니다. 양배추 샐러드를 여유있게 더 줍니다. 더 상큼하게 먹을 수 있었습니다. 돈가스를 소스에 찍어 먹습니다. 여전히 돈가스가 바삭합니다. 돈가스 끝부분입니다. 튀김옷이 많은 부분이라 더 바삭합니다. 돈가스 단면입니다. 소스를 찍지 않고 먹어도 맛있습니다. 마지막 한 조각입니다. 소스를 듬뿍 찍어 먹어봅니다. 마지막 한 입까지 맛있는 히레가스였습니다. 다른 메뉴를 먹어보기 위해 다시 방문할 것 같습니다. 이도 돈가스 히레가스 후기는 빈 그릇으로 대신합니다. 중산동 이도돈가스는 매장 규모가 작고 이면도로에 있어 눈에 잘 띄지 않습니다. 식사하는 동안에도 배달 주문이 계속 들어오는 것으로 보아 인근에서는 이미 유명한 집으로 보입니다. 튀김의 색깔이 진한 갈색이었던 점을 제외하면 고기의 두께나 밑간, 튀김의 두께나 바삭한 정도 모두 좋았습니다. 배달은 몰라도 매장에서 먹는다면 마지막 조각까지 바삭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저렴한 가격에 맛과 양을 모두 만족시키는 돈가스가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들어가세요!